기존 주택으로 사용하였던 건물에 반투명한 겉옷을 입혀놓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허멍 상이신 이 건물, 작가의 산책길 커뮤니티 센터우다. 집을 생각함이라는 작품의 이름을 달고 건물 전체가 호나의 예술 작품으로 새롭게 탄생하여진 뒤에 건물 홈펜이 등대를 모티브로 한 장식탑은 서귀포 커뮤니티 센터가 서귀포의 문화예술 공동체의 중심으로 자리 잡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센터 안에 신 아트샵에서는 유토피아로 출품한 작가들의 작품을 미니어처로 맹글한 문화상품으로 풀고 있어에 이디서 앞으로 만날 작품들을 미리 생이 알아가도 좋구다. 아카이브관에서는 유토피아로의 소주제인 곳, 집, 바당, 질 등 4개의 권역별로 구분한 프로젝트의 진행과정과 완성작을 찍은 동영상, 스틸 사진 등을 전시하고 있어마시 문딱 감상한 후제 다음 작품이신 새끼전 공원으로 출발하여 복함하시.